자, 시작합시다.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 원래 평소에 하던 그러한 수업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갑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건요, 선생님이랑 반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반항식의 계산.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지수 법칙 배웠었죠, 잠깐. 네. 자, 지수 법칙 배웠었는데 지수 법칙에 몇 가지 법칙 있었죠? 네 개. 네 가지. 첫 번째 무슨 법칙? 더셈 법칙. 두 번째는요? 뺄셈. 세 번째는 곱셈. 네 번째는 나눗셈. 즉 분배 법칙까지 배웠었어요. 맞죠? 네. 근데 우리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줬었는데 지수 법칙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뭐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지수 위치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 배웠어. 맞죠? 네. 그거를 토대로 단항식의 계산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단항식의 계산은 딱 두 개로 나눠줍니다. 테마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단항식의 곱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항식의 나눗셈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오늘 할 겁니다. 자, 단항식의 곱셈이나 나눗셈도 똑같아요.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이거예요. 모든 단항식의 계산은 이 말만 기억하면 돼. 끼리끼리.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거. 같은 것끼리. 그렇죠. 같은 것끼리. 즉, 숫자는 누구랑만 계산하고? 숫자랑만 계산하고. 문자는 누구랑만 계산하고? 문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A는 A랑만, B는 B랑만. 숫자는 숫자랑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끼리끼리라고 해요. 맞죠? 네. 정확한 표현은 동류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어려운 표현을 쓰지 맙시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 볼까? 문제 써줄게요. 자, 끼리끼리인데 어떻게 끼리끼리를 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호. 그렇죠. 부호. 수는 뭘까요? 수. 그렇죠. 숫자. 문은? 문자. 문자.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호는 부호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계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이 예시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예시 한번 써볼게. 자, 마이너스 2x 곱하기 3xy 계산할 겁니다. 자, 똑같아요. 숫자는 숫자끼리잖아, 맞죠? 네. 마이너스 2는 누구랑 곱해야 돼? 4. 3이랑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6. 그렇지, 마이너스 6이요. 여기 x랑 y랑 계산해야 돼? 아니요. 같은 문자끼리 계산해야지. 네. x랑 어디랑? x. x랑 계산하면 x 몇 제곱? 제곱. 제곱. 그리고 y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y 하나 이렇게 돼야. 맞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마이너스 7 x 제곱 y 곱하기 3 xy 3제곱 z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은 누구랑 계산하고 4. 3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7 곱하기 3 몇이에요? 마이너스 21. 그렇죠. 네. 그리고 x제곱이랑 x 계산하면 x 몇제곱? 3제곱. 네. y 하나랑 y 3제곱이니까 y 몇제곱? 4제곱. z제곱이니까 z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돼요. 이 문자를 계산할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슨 법칙 이용해서? 지수법칙. 그렇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산술 셈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항식의 나눗셈인데 단항식의 나눗셈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수꼴로 나눗셈, 분수꼴로 나누기. 그러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우리가 많이 썼던 방법이죠. 나눗셈을 뭘 바꾸면 돼? 곱셈. 근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뒤에 있는 거를. 그렇죠. 포인트가 여기서는 역수가 포인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그럼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2a의 3제곱 곱하기 3b 나누기 3ab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가볼게요. 아, 이걸로 하지 맙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하자.
9a제곱 b 나누기 3a. 나 이거 9a제곱 b 나누기 3a를 똑같은 방법인데 똑같이 나눗셈을 할 건데요. 이거를 분수꼴로 나누는 방법과 곱셈으로 바꿔서 나누는 방법으로 분리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갑시다. 자, 분수꼴로 난다는 건 얘가 분수가 된다는 거야. 맞죠? 네. 우리 초등학교 때 3 나누기 2 어떻게 표시했지? 분수꼴로 할 때? 2분의 3. 즉,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이렇게 나섰어요. 맞죠? 네. 이거처럼 똑같이 할 거야. 자, 그럼 얘 분수꼴로 바꾸면 5분의 뭐야? 3a분의 9a제곱 b.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앞에 3이랑 뒤에 9랑 약분되죠? 네. 그래서 몇 남아요? 4. 3 남고요. 여기 A 두 개, 여기 A 하나니까 약분돼서 A 몇 개 남아? 하나. A 하나.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3A. 3A.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분수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곱셈으로 바꿀 겁니다. 그때 내가 포인트가 그 뒤에 있는 수를 어떻게 바꿔라? 역수로 써.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9A제곱 B 나누기는 뭐로 바뀐다? 곱하기. 곱하기 바꾸면서 뒤에 거를? 그치, 역수니까 3a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3이랑 9랑 약분돼서 어떻게 돼? 4. 3. 그리고 a랑 a점 약분돼서 a. 그래서 뭐 남아요? 3ab. 3ab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 아셨죠? 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옆에 다항식에는 곱셈.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합시다. 모든 다항식의 계산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끼리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부호는 부호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나서 그 문자를 계산할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